우리 시장 그리고 어떻게 투자 아이디어를 얻어가야 할지 조금 더 자세하게 한 걸음 깊이 들어가서 와쳐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현대경제연구원 최영 고문과 함께 하겠습니다. 고문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최영입니다. 네. 자, 주말 사이에 뉴욕 시장이 좀 흔들렸습니다. 네.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은 총재가 갑자기 매파적으로 변하면서 시장에서 좀 충격을 받는 모습이었는데 자, 이번 주에 우리 시장이 또 3,300을 돌파할 수 있을지 미국 시장이 일단은 금요일 날 좋지 않았기 때문에 이번 주 스타트가 좀 불안불안합니다. 그 이제 연방은행 총재들이 이제 뭐 계속적으로 이번 주에 이제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나 제일 중요한 거는 6월 20일 우리 현재 우리나라 시간은 6월 23일 날 제롬 파월이 의회에서 지금 이제 증언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네네. 제목이 뭐냐면 코로나19와 연준의 대응입니다. 그래서 지금 뭐 얘기하는 거 이거 다 정리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그때까지는 조금 분명히 뭐 변동이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획을 그을 수 있는 게 6월 23일 날 제롬 파월의 얘기가 나올 거고요. 근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 이제 수출 동향이 이제 나와요. 좋을 것 같습니다. 30% 이상 지금 나올 것 같으면. 자, 오늘부터 이제 6월 23일 사이에는 우리 장세에는 또, 뭐, 소위 말하는 터보 차지를 지금, 달 수 있거든요. 지난주에 보시면은 미국이, 이렇게 푹 빠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소매 판매가 마이너스 1.5가 나왔어요. 1.3인가요? 예, 그래서 소매 판매가 막 늘어야 이 인플레이션도 가고 뭐 다 경기 회복도 되는데 마이너스가 나와버렸고요. 그러게요. 그 대신 PPI가 지금 6.6이 나와서 그러면 이게 두 달 후에는 진짜 소비자 물가에 이제 역파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봤는데 그래서 이제 좀 흔들린 것 같고요. 그러나 이제 미국이 이제 흔들렸고 아시아 증시가 다 흔들렸는데, 우리 코스피는 뭐 최고치 뭐 빵빵 지금 했죠. 그래서 장 중에 3,278을 지금 찍었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간다 그러면 3,300 간다면 이번 주 가야 돼요. 가야지, 우리 김호수님하고 저하고 항상 얘기했던 게 뭐냐면, 우리가 여름에 후지산 정복하자 그랬잖아요. 거기 갈라 그러면은 이번 주에 3,300을 뚫어야 되는데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지금 달러와 원화의 이런 어떤 그런 부분들까지 이제 한다면은 분명히 우리가 이제 빠른 회복의 수출을 지금 보여줄 거거든요. 거기다가 지금 우리가 접종률이 뭐 다른 나라하고는 뭐 진짜 게임이 안 되게 빨리 나가고 있거든요. 그렇다면 V자 반등에 가능한 한국 경제에 대한 실적들이 지금 나오고 있고요. 숫자상으로도 지금 좋게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올해 코스피 순이익을 161조로 보는데 순이익 전망이 거기 이제 12개월 뭐 선행 뭐 어닝 퍼 쉐어를 한다 그러면 279원이고요. 20년간 퍼를 반영하면 이번 주에 3,630 가야 됩니다. 뭐 이건 계산상으로 수치로 나오는데 꼭 이렇게는 안 하지만 어쨌거나 3,630이 나온다 그러면 올해 요번 주에 3,300을 가더라도 그러니까요. 밸류에이션 굉장히 아직도 매력적으로 남고 있거든요. 갈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다고 보는데요. 조금 이제 불안한 거는 거래량이 굉장히 줄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30조, 뭐 25조 하던 게 17조로 지금 떨어져 있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국내 물가가 조금 이제 흔들리기 시작하는 부분. 그다음에 일단 어떤 거는 지금 지수 올라가는 거는 순전히 우리 개인 투자자들인데 더 여력이 있을까? 이 부분들이 지금 뭐 불안 요소입니다만은 후지산 정복하려면 이번 주에 3,300 한번 뚫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뭐 분위기는 다 좋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지금 뭐 미국 시장이 뭐 인플레이션이 기인이 짬니 이런 거는 6월 23일 날 정리가 되고요. 예, 그다음에 제일 좋은 거는 FOMC가 이렇게 뭐 매파적으로 가더라도 10년물 국채금리 하락 중이에요. 그렇습니다. 1.4%대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크게 지금 인플레이션의 걱정이 지금 조금 잦아드는 부분들이 있는데요. 사실 저는 걱정이 뭐냐면 10년물하고 2년물하고 스프레드가 지금 굉장히 좁아지고 있거든요. 네, 좁아지고 있습니다. 이거는 금리 인상의 사실은 전조 증세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조금 더 하는데 자, 이번 주 중요한 거는 아까 말씀드린 제롬 파월의 6월 23일 날 의회 증언. 그다음에 제일로 중요하죠. 6월 25일 날
개인 소비 지출 PCE가 발표가 됩니다. 네. 그러면 이것이야말로 가장 연준에서 인플레이션이다 아니다를 재는 기준이거든요. 요것이 어떻게 나오느냐가 사실 이번 주에 가장 빅 이벤트가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자, 이렇게 오늘 뭐 최영웅께서 쭉 정리를 해 주셨습니다. 일단은 가장 중요한 것이 미국 시간으로 22일입니다. 우리 시간으로 뭐 23일 아침 정도에 확인할 수 있겠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이 하원에 출석을 해서 증언을 합니다. 여기에서 아마 연준 위원들의 오늘 뭐 주말 사이에 있었던 여러 가지 논란이 한 번에 일단 좀 정리가 될 것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약간 좀 살펴봐야 되겠다. 그리고 24일, 미국 시간으로 24일에 미국의 1분기 GDP가 발표가 되고요. 개인 소비도 발표되죠. 그리고 미국 시간 25일에 또 가장 중요한 것이 고모님이 짚어주신 게 5월 PCE 물가, 5월 PCE가 발표가 됩니다. 이것이 이제 이번 주에도 뭐 경제 지표와 뭐 인사들의 발언이 여러 가지가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번 주에 과연 이런 것들을 극복하고 나서도 우리 시장이 3,300 찍을 수 있을 것인가? 이것이 일단 이번 주에 포인트다라는 것을 고모님께서 짚어주셨습니다.